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 번째 손님이 오셨어요. 프리멘토리 디자인팀에 오셨고요. 오른쪽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. 저는 디자인팀 리더입니다. 네, 저는 디자인팀 리더의 왼팔. 오늘은 은혜사 홍대로 만든 홍대창 공탕하고 만든 김치제육을 준비해봤어요. 홍대 진짜 커요. 그 집에서 먹는 그런 매운탕 생각나고 비주얼이 진짜 매운탕 맛. 여기에 라면 넣은 거 보면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. 엄청 커요. 이게 되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캠핑 가서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딱인 것 같아요. 캠핑 가서 라면 넣어주시고 백딱지에다가 라면 탁 걸어서 드시면 진짜 분위기 날 거예요. 저희 프리멘토리 쇼핑몰에는 다양한 짬뽕탕이 있는데 이 감칠맛하고 시원한 맛이 가득 채워요. 이 홍게는 국물용 홍게로 국물을 진하게 끓여 드실 때 가장 좋은 맛을 내고요. 수율은 대략 한 60% 정도 되고요. 이것도 드시는 홍게 살 정도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끓이면 끓일수록 단맛이 국물에 들어가고 제가 제육볶음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남자는 제육볶음 다 좋아해요. 아, 그렇죠.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 돈가스 제육볶음. 진짜 밖에서 먹는 제육이랑 똑같아요. 놀라실 거예요. 어, 근데 여기 김치가 좀 있네요. 예. 여기 보시면 맞는 김치 제육이에요. 어, 두부김치, 김치전 레시피가 엄청 많은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만능이 나. 만능이 나. 집에서 튀김값이 그거 좀 높고 해먹으니까 막걸리집에서 먹는 김치전만 그대로 나서 저희가 아는 파인애플은 다르잖아요. 이건 이제 고산지대 파인애플이라서 좀 높은 지역에 자생하는 고단고 파인애플이거든요. 얘는 다른 파인애플보다도 단것이 높아요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소리 들어간다.